바로 얼마 전인 3월의 이야기입니다만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단골 미용실이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지명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빈 분에게 부탁을 했죠. 그날 제 머리 담당은 신지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26세. 굉장히 시원시원한 멋진 청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괴담을 수집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야기 끝에 신지 씨, 어떤 이상한 체험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신지 씨는 처음에는 얼떨떨한 모습이었습니다만 히비키 씨, 아이치원에 있는 케이 신사라고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덮어두겠습니다만 그 K라는 신사는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서 아, 들은 적 있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지 씨가 실은 예전에 거기서 엄청 무서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라며 자기 경험담을 말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신지 씨가 고교 시절에 항상 같이 놀던 친구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칭 A와 B로 할까요? 여름방학이 끝난 9월, 어느 주말 그 셋이 심령 스팟에 가자는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갔던 곳이 아까 말했던 K신사였던 겁니다. 당시 신지 씨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 A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B는 없어서 둘 중 하나의 오토바이에 타고 심령 스팟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시가지를 벗어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달려 현지 신사에 도착한 게 밤 12시 정도. 그 신사에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모로 조사해봤더니 산속마을에 기슭에 있는 신사로 산의 경사면을 따라 긴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 돌계단을 10분 정도 걸려 올라가면 그 앞에 신사가 있는 위치입니다. 신지 씨들 셋은 돌계단 앞에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돌계단을 올라 이웃고 신사 입구, 즉 도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죠. 그래서 심령 스팟을 순회하려고 산책을 시작했던 겁니다. 2, 30분 정도 그 구역을 둘러봤대요. 그리고 원래 입구인 도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는데요. 셋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무섭지가 않다. 셋은 맥이 풀려버렸던 겁니다. 유명한 심령 스팟이라 뭔가 자극적인 경험을 할 거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셋은 어떡할까? 이대로 돌아가? 하지만 공포 체험은 아무것도 못했잖아. 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B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셋이 움직이니까 안 무서운 거 아닐까? 한 놈씩 가면 아마 공포체험 가능함. 그 말을 들은 둘은 과연 그렇구나 했죠. 그래서 거기서 흩어져서 안을 보고 오자. 시간을 정해놓고 갔다가 다시 도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모두 뭘 봤는지 이야기해보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지 씨도 혼자 경내 안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혼자 갔더니 진짜 무서웠다고 신지 씨는 말했습니다. 신사라지만 산속인 거죠. 가로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할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손전등뿐. 무섭긴 했어도 이상한 일 하나 없었고 시간이 돼서 만나기로 한 도리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A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와 뭔 일 없었는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A도 혼자 움직이니까 무섭긴 하더라. 그래도 특별히 무서운 일도 이상한 일도 없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은 B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B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한 둘은 B를 찾으러 다시 신사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둘은 구석구석 경내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만 B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제일 구석에 있는 건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 주변에 발을 들인 그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둘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죠. 야, 들었어? 들었어. 신지 씨는 소리 방향을 향해 들고 있던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둥근 손전등의 불빛이 움직이던 그 앞. 거긴 딱 그 건물 주변이었는데 건물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둘은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신사 신전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그 앞에 너덜너덜한 세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세전함 주위를 삐가 네 발로 마치 개처럼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둘은 놀라서 삐에게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요. 그러나 삐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그 세전함 주위를 빙글빙글 개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둘러 삐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야, 뭐 하는 거냐고! 하고 말리려고 했는데 삐는 무표정인 채 엄청난 힘으로 둘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신지 씨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봐 둘러봤더니 신사의 화장실 옆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근처에 있던 바가지로 물을 떠서 삐에게 힘껏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삐의 움직임이 멈추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던 겁니다. 둘이 달려갔더니 삐가 양손을 올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떨면서 추워, 추워, 추워 하고 있었습니다. 신지 씨와 A는 서둘러 삐를 양쪽에서 잡고 돌계단을 내려가 어떻게든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즈음에는 삐도 회복이 됐는지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지 씨는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B가 몰라,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B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셋은 정말로 무서워져서 오늘은 돌아가자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는 무서워서 그날은 그대로 A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던 거죠. 돌아올 때는 신지 씨가 B를 뒤에 태우고 A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과자랑 음료수를 사서 A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A는 본가에서 살아 2층에 자기 방이 있습니다. 셋은 A의 방으로 가서 떠들기 시작했죠. 그때쯤에는 B도 완전히 회복돼 셋이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당시 신지 씨의 휴대폰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서 셋이 동영상을 서로 찍어가면서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도 오고 모두 피곤해져서 그대로 A의 방 바닥에서 잤다고 합니다. 신지 씨도 바닥에서 잤다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야, 일어나! 라며 A가 깨웠다고 합니다. 신지 씨가 왜? 했더니 A가 B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신지 씨는 아, 집에 간 거 아니야? 했더니 A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A는 B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신지 씨는 일어나 B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A의 집에는 일단 없었고 집 근처도 찾아봤습니다. 아침 9시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B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B의 집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더니 B의 엄마가 나왔다고 합니다. 죄송한데요. B 집에 안 왔어요? 엄마는 아니, 어젯밤에 나가서는 안 돌아왔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 시점에서 드디어 큰일 났다 싶었던 신지 씨와 A는
그대로 파출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경 아저씨에게 B가 없어졌다는 걸 전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포함해 모든 걸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K라는 신사에 담력시험을 갔던 일, B가 이상해졌던 일, 그리고 애인의 집에 셋이 갔던 일, 자고 깼더니 B가 사라진 일,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경 아저씨에게서 알겠다, 이쪽에서도 수색해보고 진전이 있으면 연락하마 라고 해서 둘은 그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건 실은 그 후부터였습니다. 신지 씨와 A는 집에 있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지나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디 어디의 경찰서까지 지금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지 씨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A도 거기 불려나와 있었던 거죠. 경찰서에 도착해서부터는 A와 신지 씨는 따로따로 다른 방으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안내받아 간 곳은 작은 테이블이 있는 좁은 방으로 아무리 봐도 취조실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 둘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어제 그 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저께 밤 너희들이 뭘 했는지 똑바로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경찰관 쪽은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합니다. 신지 씨는 일단 솔직히 묻는 대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저께 밤에 담력시험에 갔다가 B가 중간에 이상해졌다고 평소처럼 신지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그 경찰관이 엄청 고압적인 자세로 너 그거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그렇게 말했다고. 신지 씨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위축이 돼서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저희는 B가 이상해져서 부축해서 돌아왔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경찰관은 여전히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너 거짓말 치는 거야. 어린애라고 해도 법은 법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쪽이 좋을걸? 저희는 진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A네 집에서 놀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더니 자꾸 거짓말할래? 그 시간에 B는 이미 죽어 있었어. 그 말을 듣고 신지 씨는 놀랐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경찰은 신고를 받고 나서 당연히 B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K신사 세전함 옆에서 B군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 추정 시각이 새벽 2시였습니다. 결국 신지 씨들이 B가 개처럼 세전함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걸 보게 된 시간. 그 즈음의 시간에 B는 죽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신지 씨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내가 봤던 B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죽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 필사적으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는 B하고 이야기하면서 돌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신지 씨는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 휴대폰 동영상에 B가 찍혀있다는 것을요. 맞다. 제 휴대폰에 B의 동영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경찰관에게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동영상을 신지 씨도 같이 봤다는데요. 그걸 보고 신지 씨는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에는 A의 방안이 찍혀 있었고 즐겁게 떠들고 있는 A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 옆에 B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A가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동영상이 휴대폰에 확실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신지 씨는 자기 손이 떨리고 있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그 동영상을 보고 너희들 진짜 거짓말하는 거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잠깐, 다시 한번 재생해 볼래? 신지 씨는 시키는 대로 다시 동영상을 재생했다고 합니다. A가 있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뒤로 벽이 보여오고 벽걸이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침이 거꾸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경찰관은 살짝 갸우뚱했습니다. 이 동영상 이상하네. 휴대폰 좀 줘봐. 그리고 그 휴대폰은 압수되었다고. 그날은 벌써 밤이 늦어서 조서 작성은 일단 마친 뒤 둘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지 씨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죠. 그랬더니 경찰관의 태도가 전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살짝 부드러워져 있었거든요. 다시 신지 씨와 A는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엄청 물러진 느낌으로 정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지만 K신사에 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지 않겠니? 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조금 지겹긴 했어도 정중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난 뒤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너희들의 진술은 일단 여기서 끝내마. B의 사인도 나왔어.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2시였는데 외상의 흔적도 전혀 없었단다. 폭행당하면 뇌출혈이나 멍이 반드시 남는데 B의 사체에는 그런 흔적은 일절 없었다. 사인은 완전히 심장마비였다는 거였습니다. 신지 씨와 A가 폭행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희가 방문했었다는 편의점 CCTV도 확인했어. 분명 너희들이 찍혀있는 걸 확인했단다. 다만 당연하게도 B는 거기에 찍혀있지 않았어. B는 없었지만 마치 B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너와 A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와 A가 B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날은 그것뿐으로 조서 작성이 끝난 뒤 풀려났습니다. 단지 신지 씨는 그 일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B와 아침까지 있었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B가 죽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었던 딱 1년 후쯤 한동안 A와 소원했었지만 오랜만에 연락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A와 이야기하던 중 A가 근데 이상한 소리 같지만 딱 일주일 전부터 내 오른쪽 무릎에 이상한 멍이 생겼어. 신지 씨가 어떤 멍이냐고 물으니 아무래도 꼭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지 씨도 섬뜩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라며 A를 달래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그 뒤 바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찌된 일인지 중앙분리대를 크게 들이받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A는 아직도 의족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신지 씨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고 오른쪽 폐가 거의 박살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지 씨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만 직감적으로 이건 K신사에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신지 씨는 저에게 해주었습니다만 이야기가 끝난 뒤 조금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비키 씨, 저는 가끔 고향에 가는데요. 죽은 B의 부모님에게 아직도 살인자란 소리를 들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으로선 당연히 힘든 일이란 건 알지만 아무래도 괴롭죠.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지 씨는 20살 무렵까지 이 일이 강렬한 트라우마가 되어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20살을 넘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안정을 찾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이 겪은 이상한 체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왠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